매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여성주간인데요. 지난 2일 여성유공자들을 격려하고 여성주간의 의미를 널리 알리는 여성주간 기념식이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은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서포터즈 여의주의 발대식도 함께 열렸는데요. 이들은 여성 친화적 생활공감 시책을 발굴하고 여성 친화도시 사업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수렴 및 모니터링하는 등 여성 친화적 지역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기북부 최초로 여성 친화도시에 지정된 의정부 시이기에 여성주간 기념식이 더욱 뜻깊었는데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로서 의정부시가 1등이 되길 기대합니다.